IT파크 내에 위치한 야시장 수보 머카드로 가고 있습니다. 수보 머카드는 지역별로 있으며 막탄섬에도 두 곳이 있습니다. 세부에서는 이곳이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합니다. 주차비는 30페소이고 이곳이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피라미드 레스토랑입니다. 야경이 예쁜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5시쯤 오픈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세부의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아시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일단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반가운 한식 분식집도 있네요. 한국의 분식 대표 메뉴인 오뎅, 떡볶이, 핫도그, 라면을 팝니다. 해산물, 면, 볶음밥, 새우튀김을 팝니다. 누들 가게로 싱가포르 시푸드 락사, 하노이 비프숲, 돈가스숲, 하와이안 비프숲을 팝니다. LA 타코 가게네요. 밤늦게까지 라이브 무대도 합니다. 한식 레스토랑으로 삼겹살 세트와 샤브샤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 치킨 바베큐 집으로 꼬치구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바로 요리해주는 시푸드 하우스입니다. 해산물 세트 메뉴로 3인분에서 7인분까지 있습니다. 필리핀 스타일 시푸드 식당입니다. 레촌 3,570원, 참치 특살구이 3,810원, 갈릭 버터 새우 3,330원, 치킨 바비큐 2,370원입니다. 한, 레촌 올소.
까르보나라 2,400원, 시푸드 파스타 3,600원, 치즈, 시푸드, 아이스티, 슈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매한 요리입니다. 다른 샵에 비해 프레쉬 망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먹어. You say good. 참치 특급 참치 특급. 전부 다 살코기, 살코기. 참치 특급인데 미디엄 사이즈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4,500원, 4,500원입니다. 아, 살코기는 맛도 괜찮아요. 선택을 잘했네. 한 2년 전에 먹어보고 못 먹어봤어요. 괜찮네. 잘 못 사는 집은 비린내 많이 나거든요. 비린내 없어요. 참치 특별.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제일 좋고 같은 집이에요. Same shop every time we order the there, right? 맛있어.
이겼구나. 진짜. 비빔밥 준다는데 이걸 바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히팅하면서 담아주거든요. 슬리트 솔트. 너무 고기였네. 근데 오케이. 맛은 괜찮은데. 내 채널 1인분도 보장해 왔습니다.